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굿모 시험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굿모 기출은 꼭 소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굿모 제공 안에도 이런 굿모 기출 강좌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굿모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굿모 기출만을 보는데 또 이제 그것으로 조금 부족해서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타직열 문제들도 조금 시험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타직열 기출을 궁무원스러운 어떤 문제들을 선별해서 이제 궁무원 문제의 어떤 구성으로 또 꾸려낸 강좌가 같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궁무원 기출의 모든 것, 16개년 궁무원 기출, 그리고 타직열 동영 강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교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시중 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교재가 되겠고요. 그래서 16개년 국문 기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타직열 기출 동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기출을 비롯해서 여러 직렬의 기출을 보면서 공무원 시험 스럽거나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하거나 그리고 의미 있는 문제거나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을 잘 구성한 문제거나 하면은 이제 제가 선별을 해서 그리고 공무원 문제가 25문항입니다. 공무원은 20문항이죠. 그래서 공무원 문제의 구성으로 재편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출 문제 10 6개년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직열 기출 동영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이자 이제 해당 교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가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출 문제가 2006년부터 사실 그런데 작년부터 기출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문제는 사실 복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원 문제다 보니까는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약간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재구성하거나 조금 재편제를 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리고 2021년 7급 기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요. 기출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우리 주로 이제 공무원, 뭐 국회의직, 뭐 소방직, 그리고 뭐 법원직 여러 직렬 안에서 치러진 시험 안에서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요. 제1회 모의고사부터 제10회 모의고사까지 총 10회차에 문제로 재구성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 및 해설이 이렇게 마련되는 그런 교재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 역시 이런 교재 순서를 따라서 이제 강좌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완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소개 강의가 이제 지금 이 강의로 교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해서 쭉 이제 기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 동영 모의고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순서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강좌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좀 소화를 해볼까요? 총 여러분들이 29회차의 문제를 이제 풀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문 전기출을 막날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 문제 그리고 공개된 문제들 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구문의 전기출을 막날해서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기출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만 선별해서 기출 동영을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국회직 같은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공무원스러운 문제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넣어서 선별해서 공무원의 구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타직열 기출을 공무원 시험 형태로 재구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필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설도 상세하게 담았고요. 그리고 강좌 안에서도 문제와 개념과 사례를 잘 연결해서 비단 이 문제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연결된 다른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꾸렸습니다. 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이 강좌가 구성이 되고 있는지 특징을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것은 필수 이론과 연결되죠. 그래서 문법에 해당하는 한 문제만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지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선지가 있고 또 예가 나오잖아요. 그 사례와 예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잘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문학인데 이제 문제를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비문학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균등하게 배치가 될수 있도록 문제를 선별하거나 넣는 과정에서 특히 기출 동형에서는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별 문제를 다 소화해 볼수 있고 또 강좌 안에서도 해당되는 유형 하나하나가 처음 나올 때마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강의를 꾸렸습니다. 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해결하는 접근법이 항상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해결하는 방향, 접근법,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휘가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차의 문제들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기출에 나온 어휘를 모아 만든 필수 어휘집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군무원 기출과 그리고 여러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어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한 번쯤 나왔던 어휘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은 정말 특별하게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음에 책 넘어가기 전에 좀 외워주시면서 그동안 어휘 공부 따로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 기출 강의를 접하면서는 그래도 어휘들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으시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십시오. 실전처럼 첫 번째로는 25분 안에 풀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실전처럼 실제 기출이기도 했고 또 기출을 가지고 만든 구먼 동형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처럼 25분 안에 풀어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 채점을 하시죠. 채점을 하시고 틀린 부분 당연히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맞췄지만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미진했거나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찍어서 맞췄거나 하는 부분들은 밑줄 그어주시거나 여러분들만의 기호를 좀 표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맞췄든 미진했든 틀렸든 상관하지 않고 1번부터 25번까지 쭉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잘 소화를 해주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에서 체크했던 이 틀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해서 입력을 하고 좀더센 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내시면서 해당 회차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이게 회차별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음 회차 넘어갈 때까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미루지 마세요. 문제는 계속 풀어내면서 계속 진도만 나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건 사실 조금 재밌어요. 맞힐까 틀릴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만 풀고 정리를 하지 않으시고 다시 보지 않으시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채워넣지 않는 것은 기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그냥 기출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맞힐 문제는 맞히는 거고 틀린 문제는 틀리는 거거든요. 지금 틀리는 문제를 결국에 맞춰야 하는 목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푸는 거 이상으로 해당 회차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 안에 나온 어휘들 외워주시고 그리고 접근이 조금 어려웠던 것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회차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회차를 정리 잘 깨끗하게 하시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잘 밟아 나가시면서 공부 잘 하고 있으시죠? 기출 강의 그리고 이제 또 기출로 구성된 타진열 동형 강의 너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린 이와 같은 해결 방법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계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남들보다 더한 권의 책이지만 그리고 똑같이 듣는 강의지만 더잘 흡수하고 소화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